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면서 양돈농가의 시름이 커지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차단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21일 천안시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을 찾은 안희정 지사는 차단 방역 상황을 살피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독과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차단 방역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강조하고 24시간 방역체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와 정부에서는 이렇게 거점별 초소를 통해서 농가, 농장 단위별 이동 차량에 대해서는 전수 소독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독 예방은 농장 단위별로 농장 입구에서 철저한 소독을 통해서 구제역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천안 동면 의심 신고 추가에 따라 거점 소독 시설을 천안 네 곳에서 다섯 개 시군 12곳으로 추가 설치했습니다. 도는 또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긴급 백신 예방접종의 조속한 마무리와 축산 농가에 대한 방역 실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